벌써 눈에 보여. 저 집은 뭐 딸만 둘이네. 저 집은 자식이 없니? 장가 안 가니? 이래가지고 얼마 2대 3대가 뭐 자식이 없어. 후손이. 근데 우리 선대들은 얼마나 몸조심을 했든지 그냥 남의 여자 한번 쳐다보는 것도 조심을 해. 왜냐면 좌손한테 해가 올까 봐서. 혹시 자기 마누라가 애 낳았다 죽을까 봐서. 아, 그래 안 그래요? 아, 저 옆집 여자가 참 섹시하고 이뻐요. 그런데 자기 마누라가 나중에 애 낳다가 죽는다고 그 쳐다보면은. 그러니까 그걸 조심을 하는 거야. 아, 그러면 불길하면은 가서 눈을 씻어요. 우리 조상들은. 왜? 혹시 저러다가 우리 며느리가 애 낳다 죽을까? 또 아들 못 낳을까? 싶어서 부정탄 일을 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근데 요새 여자들은 방만 좋아해, 방. 뭐 자취방, 노래방, 무슨, 응? 모텔방. 그래. 그러니까 노다지 그냥, 노다지 섹스를 해가지고 나중에 임신해야 못해. 결혼 안 해서 문제. 해도 임신 못해. 또 임신해도 담배를 피고 다녀. 그게 애가 어떤 애가 나오냐면 눈이 하나 없는 애가 나오거나 뭔가 이상한 애들이 나와. 그래서 우리는, 우리 조상들은 이 무한한 세계를 무서워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 뭐 우리가 지나가는 여자 이쁘면 쳐다볼 수도 있지. 나는 쳐다봐도 괜찮아. 여러분은 조심해야 돼. 아, 나는 내가 만든 사람 중에 저렇게 유전이 잘 돼가지고 저렇게 이쁜 사람이 나왔구나. 그럼 나는 봐도 되는데 여러분이 쳐다보면 음탕한 거야. 그러면 후손의 얼굴에 점이 하나 딱 생겨요. 그러다 나중에는 그 애가 당뇨병, 심장병, 무슨 병들이 오고 암이 와. 그러니까 조심을 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방을 조심해라. 알겠죠? 그러니까 요새 애들은 방을 무서워 안 해. 남자 자취방 가면 돼?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집 엄마한테 허락받고 가야 돼. 결혼 날짜 잡혀서 가는 것도 곤란해. 그러면 여자 값어치가 팍 떨어져 버려. 여자는 자기 주가를 올려야 돼? 안 올려야 돼? 올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 주가를 최대한 올려가지고 남자들을 한 10명 정도를 주가를 한참 올려서 봐야 돼. 그런데 그냥 이 사람 좋다고 여기 가서 잡버리고 저 사람 좋다고 저 가서 그럼 주가를 올릴 수 있어 없어? 결혼식장이 데모 한가가 돼버리고 잘못하면 전쟁 나요. 조심해야 돼. 그래서 방을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 이 다이아몬드가 왜 돌과 다르냐? 다이아몬드가 어떻게 만들어지죠? 다이아몬드가 어떻게 만들어지죠? 탄소가 몇 천억도의 열에 짧은 시간에 눌릴 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들어있냐면 지구의 중심에 들어있어. 중간중간에 굉장히 깊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지구가 폭발할 때 위로 올라온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이아몬드는 굉장히 기해요. 아무리 커봐야 주먹만한 게 제일 커. 다 작아요. 근데 다이아몬드를 보고 다이아몬드인지 아는 사람은 없어. 그냥 흰 돌인 줄 알아? 그걸 발로 차. 그 돌아다니는 거야. 그런데 다이아몬드는 깎아봐야 다이아몬드인지 알아. 또 다이아몬드를 조심해야 될 거는 잘못 깎아버리면 큰 다이아몬드를 너무 많이 깎아내게 되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깎는 기술자가 무지무지하게 무서운 거야. 다이아몬드가 약간 울퉁불퉁하게 이렇게 생겼거든. 그럼 이걸 어떤 식으로 깎아야 가장 쓸모가 있을까? 이렇게 생겼다. 그럼 이거 어떻게 깎아야 돼? 요거는 목걸이 모양으로 약간 갸름하게 해가지고 그래 안 그래요? 깎아야지. 요걸 손에 끼는 무슨 동그라만 걸로 깎으려면 요 소비가 많아 안 많아? 많죠. 그래서 다이아몬드를 탁 보고 깎아내는 그 기술이 무진장 무서운 거야. 그래서 다이아몬드는 인간들은 360면을 깎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깎아요. 그래서 우리 손에 반지 거는 건 56면 최고로 깎은 거예요. 그러면 빛은 한번 비치면 못 나와. 갇혀가지고. 알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음에 내 진리가 딱 들어가면 나오지 말아야 돼. 맞아요. 예? 그 속에서 뱅뱅뱅뱅 돌아다녀야 되는데, 미니스커트 입고 지나가는 여자만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하고. 내 진리는 머릿속에 없어. 되겠습니까? 절대로. 나는 그런 거를 보고 뭐 이쁘다 마다 해도 괜찮은데 여러분들 하면 안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조심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아, 나는 뭐 맨날 찍어주고 안 와도 괜찮은데, 예, 여러분들은 밤에 잠을 못 잔다 그래 되면 큰일 나. 자, 보세요. 아, 그러니까 돌은
돌은 전자 속도가 느릴까 빠를까? 느리죠. 그러니까 느릴수록 약한 돌이 되는 거야. 그래서 흙은 더 느려요. 흙은 느려요. 어? 그래서 사람도 게으른 사람은 밑으로 쳐져. 낮은 대로. 빨리빨리 움직이는 사람은 정준이처럼 올라가. 사이클이. 그죠? 그러면 나는 초등학교 때 전 세계 종교를 다 뗐는데 여러분처럼 공부했을까요? 제가 어릴 때? 어. 어릴 때 뭐 모든 세계 경전을 다 뗐잖아. 그러면 그거를 여러분처럼 공부를 했을까? 사이클이 빨랐을까요? 그냥 책을 제끼면 다 들어가요. 제끼면. 다 들어가. 야, 인간들이 이런 걸 만들어놨구나. 그럼 나는 그걸 보러 온 사람이니까 인간의 공자가 무슨 소리를 짓거리나 한번 쫙 보죠. 석가모니가 무슨 소리를 짓거리나 딱 보니까 전체가 불이법이야.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하는 말은 여러분이 잘 알지만은 일체유심조라는 이것이 일체유심조인데 일체유심조 위에 뭐가 있죠? 뭐가 생략된 거라고 그랬지? 일체유심조가 뭐가 죽은 말이에요? 에? 에? 약인 용료지 삼세일체불 응감법계성 일체유심조. 그러니까 우리는 요 부분은 떼버려 안 떼버려? 떼버리죠. 이거는 화엄경, 화엄경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면 화엄경에 석가모니가 뭘 이야기하는지 벌써 알 수 있잖아. 예를 들어 화엄경에 이게 어떤 화엄경 사국에 보면은 만약에 사람이 예, 이 삼세일체불이 되거나 이 응간 법계를 이루려면은 그거는 이루는 것이 바로 삼세의 부처가 되고 이 모든 우주의 법계를 이루어내는 건 사람의 마음이 이루어낸 거지. 그걸 알아야 된다. 그래 안 그래요? 사람의 마음이 이 우주를 만든 거야. 이 빌딩도 저 우리 박 회장님이 설계해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러분 인체도 설계도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설계도가 있어요. 설계도가 없는 게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뭐 여기 어깨 손 한번 만져 보세요. 여기 전부 다. 여기 뼈딱이 있어 없어요? 쇄골. 그 쇄골에 보면 공간이 있어 없어요? 그 공간으로 동맥이 나와 신장에서. 나가지고 머리로 가요. 근데 이 쇄골 있는 데를 칼로 팍 자르면 죽을까 안 죽을까? 근데 이 쇄골 위에 뼈딱 위로는 동맥이 지나가 안 지나가? 안 지나갑니다. 이건 갑옷이야. 갑옷인데 속에 있는 장기가 내려가려면 전부 이 쇄골 공간으로 기어 나와야 돼.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머리가 아플 때 쇄골을 주무르면 싹 가라앉아 버려. 그럼 얼굴색이 안 좋을 때는 쇄골만 주물르면 얼굴색이 하얘지고 좋아져. 예뻐져. 그럼 얼굴이 퉁퉁 부은 사람은 쇄골만 만지면 얼굴이 싹 가라앉아 버려. 작아져 버려. 그 여자들은 이걸 자주 만지면 얼굴이 아주 작아져 버려. 어,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인체를 다른 데를 아무리 주물러봐야 소용이 없는 거야. 어, 우리 이 뼈가 갑옷이에요. 갈비뼈가. 근데 안에 있는 내장이 머리로 가려면 쇄골로 올라와야 돼. 맞아. 이거 보면 여기 한 10cm 되잖아. 골로 동맥이 올라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신경이 요리 오요요요 다 일로 통과되지. 그래 거기에 임파선도 고리 올라와. 그럼 여기를 주무르면 임파선이 얼굴 색을 싹 바꿔버려. 임파 제일 많이 주무르죠. 어, 그래 여기를 제일 많이 주물러줘야 돼. 거기 주무르는 것보다 쇄골, 속을 손으로 꾹꾹 눌러줘야 돼. 그럼 얼굴 색이 금방 좋아져 버려. 기분 나쁠 때도. 어깨 아플 때도 잘. 어. 그러면 쇄골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구멍이 하나 있어요. 그럼 안 한 게 양쪽에 그걸로 동맥이 올라와. 동맥 정맥이. 그게 내 피가 글로 다니지 척추로 안 다녀요. 척추로는 신경만 다녀. 신경만 다니고 그걸 피와 신경을 분리시켜놨어. 사람이 척추가 부러져서 신경이 멈추더라도 살아있게 하느라고 핏줄은 바깥으로 돌리라고. 동맥은 다 숨겨져 있죠. 아, 숨겨져 있는. 알겠죠? 그래서 모든 것은 이 삼세일체불 모든 부처나 모든 이 법계에 법계를 이루고 있는 모든 것은 어디서 만들어져요? 마음에서 만들어진다. 근데 요놈의 마음이 금강경에서는 석가모니가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럽니까? 똑같아요. 맞죠? 약이 새겨나거나 그래 안 그래요? 만약에 사람이 아, 저 여자가 되게 이쁘다. 유부남이 야, 저 여자가 되게 이쁜데 내가 저 여자하고 한번
데이트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거나, 그 말이에요. 약이 새겨나거나, 색으로 사람을 보거나, 그 다음 뭐예요? 소리로 그 사람의 걸 구하면은, 신행사돈이 불능견 열애라. 이 말씀은 금강경인데, 아, 만약에 사람이 요 마음을 갖다가 요 따오를 쓰면은 그냥 끝나는 거야. 정말 그냥 보세요. 이 일체 유심조를 만약에 사람이 색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보거나, 그 다음에 소리로서 그 사람 목소리가 되게 이쁘다고 전화 교환을 하고 결혼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가가지고. 가서 키워. 근데 여자가 막상 가보니까 못생겼어도 소리를 워낙 이쁘게 들어놓으면 여자가 이쁘게 보여요. 응? 워낙 그 소리가 강하다, 이 말이.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그렇게 사람을 바라보는 자는 신행사돈이, 진리를 모르는 자니 절대 깨달을 수가 없다. 부채가 될 수 없다. 그래, 안 그래요? 이제 경제만 봐, 땅과 싸움 그만, 아예 국회를 해산해버릴 거야.